조선시대에 전래된 주요 작물. 고추. 고추는 16세기 중엽 일본 상인들을 통해 유입된다. 하지만 처음에는 약재와 관상용으로만 재배되었다가 18세기 이후부터 점차 대중적으로 먹기 시작하는데, 고춧가루를 뿌린 김치는 20세기 이후에나 등장하고 젓갈도 이 무렵에나 사용되기 시작한다. 고로 조선시대 사극에서 시뻘건 김치를 보게 된다면 고증 실패해. 고구마. 영조 39년인 1763년 통신사로 일본에 갔다 왔던 조웜이 쓰시마섬에서 구해온 것이 최초다. 고구마의 어원은 쓰시마섬 방언인 고코이모로 알려져 있는데, 남쪽에서 들어왔다 하여 남저라고도 했다. 다만 일반적으로 재배를 하게 된 것은 19세기 중엽의 일로,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재배가 되기 시작했다. 감자. 러시아, 시베리아, 만주를 거쳐 우리나라에 전해졌다. 1825년 함경도 명천에 김씨가 북쪽에서 가지고 왔다는 설과, 청나라 사람이 인삼을 몰래 캐가지고 가다가 감자를 떨어뜨리고 갔다는 설이 있다. 어쨌든 감자는 북방에서 전래되어 19세기 후반 함경도를 중심으로 재배되기 시작한다. 담배. 임란 직전 외관을 통해 들어오더니 불과 20년 만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17세기 초부터 대중화된 작물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온 외래 작물 중 가장 빠르게 보급된 작물이다. 옥수수. 옥수수는 16세기 중엽 중국을 통해 조선으로 유입되었으니 콜럼버스가 구대륙에 소개한 신대륙 작물 중 가장 먼저 조선에 도입된 작물이었다. 다만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재배되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단위 생산량은 상당하지만 지력 소모가 심해 주로 산간지역에서 재배되었다. 사과. 우리나라에는 조그마한 크기의 야생사과인 능금, 즉 꽃사과가 원래부터 있었지만 능금은 오늘날 사과와는 여러모로 다르고, 능금은 신맛이 강해서 식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음. 오늘날 우리가 먹는 사과는 20세기 초부터 재배하기 시작되었다. 고로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에서 오늘날과 같은 사과가 나온다면 고증 실패다. 토마토. 조선 후기 중국에 갔던 사신이 들여왔으나 재배되지는 못하다가 20세기 초 선교사에 의해 일년감이란 이름으로 재배되기 시작한다. 지복유설에는 열대지방의 감이란 뜻으로 남만시라 했는데, 이렇듯 토마토를 감이라 지칭한 나머지 시큼한 맛을 내는 조미채소로 쓰여야 할 토마토가 우리나라에선 유독 과일 취급을 받고 있다. 호박. 인도가 원산지인 박과 조롱박은 고려시대에 들어왔지만 호박과 애호박은 신대륙 작물로 17세기 초 일본인들을 통해서 전래되었다. 고로 흥부가 박을 탔다는 이야기는 고증에 맞음. 이 밖에도 당근, 쑥갓, 시금치 등이 조선시대에 전래된 채소들이다. 송이버섯은 잘못 들어갔음. 그전부터 있었음.